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이찬원님 다음 주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마어마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50분 JTBC 톡파원 25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로 랜선 여행을 떠날지 이찬원님의 얼굴 표정, 멘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30분 KBS ETV 하이엔드 소금쟁입니다. 우리 KBS 하이엔드 소금쟁에서 우리 이찬원님 짠테크 어떤 재테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저녁 9시 SBS 과몰입 인생사 시즌2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 묘사와 함께 어떤 사람의 인생사에 과몰입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2024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 엔딩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수토랑.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이 요리만 할지 스튜디오에서 MC 멘트만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5분에 KBS ETV 불후의 명곡 이찬원님이 MC를 맡는데요. 어떤 음악적인 얘기와 어떤 가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입니다. 제43회 설성문화제입니다. 음성에서 펼쳐지는데요. 과연 어떤 축제가 펼쳐질지 우리 이찬원님 엔딩 공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13회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역시 우리 평택에서 열리는데요.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방송이 톡파원 25시 하이엔드 소금쟁이 과몰입 인생사, 신상 출시 편수토랑 불후의 명곡 총 5개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9월 27일 금요일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 그리고 28일 제43회 설성문화제, 그리고 29일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총 8개의 방송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역시 탑스타답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